내 역사 인식을 통해 현재의 정체성과 미래의 방향성을 찾을 수 있다는 말씀이 참 가슴에 와닿습니다. 홍범도 장군은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 그리고 민족 정신의 고취를 위해 온몸을 불사르시며 희생하셨는데요. 하지만 그의 삶은 마지막까지 순탄치 않았죠. 책에서 저자는 그 중에서도 불행한 사건으로 자유시 참변을 들고 있는데요. 이 자유시 참변이 무엇인가요? 네, 자유시 참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는 다시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으로 돌아가야 하는데요.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 이후에 일제는 무차별한 한인 학살 작전을 전개하게 됩니다. 이것이 역사가들이 얘기하는 간도 참변, 간도 학살이라고 부르는데요. 만주와 시베리아 지방에서 자행된 학살에 자그마치 5천 명에 달하는 한인들이 일제에 의해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이로 인해 홍범도 장군의 부대를 비롯해 여러 독립군 부대들이 참변을 피해서 러시아 이만의 자유시로 가게 되죠. 그래서 이만의 자유시에 운집한 독립군들은 약 4,500명을 헤아리는 규모였습니다. 이때 무장부대들 사이에 주도권을 놓고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런데 러시아 이군단에서 한인 독립부대의 무장해제를 요구하고 나서는 일이 있었습니다. 명분이 무엇이냐면은 한인 부대들이 일본제와 러시아제, 체코제 등 다양한 병기로 무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투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이를 해수해 러시아제 무기로 일괄 지급하겠다는 것이 러시아 측의 얘기였습니다. 홍범도 장군은 굉장히 많은 고심을 하게 되죠. 고심 끝에 이에 따르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무장해제의 과정 중에서 러시아 적군과 한인 보병 자유대대가 사할린 의용들을 무장해제시키는 과정에서 양측 간에 무력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외견상으로 보면 두 무력 부대의 충돌이었지만 그 배경에는 무장 부대 사이에 갈등이 무력 충돌로 벌어진 비극적인 사건이었죠. 자유시 참변은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의 희생과 더불어 홍범도 장군 개인에게도 씻을 수 없는 일대 비극적인 사건이었는데요. 이로써 그의 무장투쟁이 사실상 종료되었기 때문이죠. 이후에도 홍범도 장군은 의병투쟁의 재기를 위해 노력을 했지만 자신의 부대가 소비에트 적군 한인여단에 편성되는 등 직접 항일전을 지휘할 수 있는 위치가 되지 못했습니다. 일본군의 간담을 서늘케 했던 홍범도 장군. 하지만 그는 자유시 참변 이후 카자흐스탄으로 강제 이주 당한 후에 그곳에서 1943년 10월 25일 75세의 일기로 쓸쓸히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는데요. 하루속히 유해 송환과 그의 업적에 대한 바른 평가가 이루어져 조금이라도 한을 풀어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윤구 성도님을 모시고 빨치산 대장 홍범도 평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정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범도 장군은 독립운동의 뜻을 둔 27세부터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에서 서거할 때까지 약 50년간을 한평생 독립무장투쟁에 초질관하셨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것은 홍범도 장군과 같은 의인과 열사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홍범도 장군의 위업을 바르게 평가해야 하며 더불어 그의 위협이 우리 모두에게 바르게 정립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지금까지 소중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역사를 모르는 자, 역사에 휩쓸려 가리라. 철학자 조지 산타야나의 말인데요. 이 한마디에서 역사를 알아야 하는 필연성과 당위성을 알수 있습니다. 존재했으나 잊혀진 영웅, 홍범도 장군. 하지만 오늘의 한국인은 조국의 바른 역사를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더욱 심각한 것은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른 채 알려고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요? 망각의 병을 치유해 대한민국의 힘찬 미래를 열고자 하시는 분들께 빨치산 대장 홍범도 평전을 권해드립니다.